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공용 에러 처리를 해볼 건데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매번 이렇게 이런 비동기 작업에서 이런 캐치를 계속 이렇게 써가면서 하기가 매우 코드도 길어지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치 알아서 요것만 쓰면은 캐치가 될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뷰에서 글로벌로 그것들을 소화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뷰.config의 에러 핸들러라는 게 있는데 걔를 이제 여기서 이제 선언 뷰에 대한 선언을 해주면 되는데 파일로 그냥 뺄게요. 파일로 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고 뷰가 있어야 되고 뷰의 프로토타입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뷰.config에 에러 핸들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에러가 나, 그러니까 이 작동하다가 에러가 나면은 저렇게 캐치 구문이 없는 곳에 이쪽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진정한 에러니까 좀 빨간색으로 콘솔.에러로 한 빨간색이니까 메시지를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그 스낵바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 여기로 넘어오는지 한번 보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규칙을 디플로이보다는 그냥 콘솔에서 할게요. 일단 라이트 규칙을 좀 못 쓰게 이제 막아놓고 에러가 났을 때저 캐치 구문이 없어도 잘 되는지를 일단 보면 되겠죠. 예, 그럼 이렇게만 있으면 되죠. 간단하게. 자, 그런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한번 리프레시 해주고 이렇게 박아주면은 예, 에러가 나는데 예, 그쪽으로 이제 들어왔는지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없구나. 뭔가 좀 다른 걸 써주죠. 이렇게 해주고, 아, 얘를 임포트를 안 했죠? 예, 임포트. 예, 아까 걔는 그냥 막무가내로 난 거고, 저 아까 here이라는 게 이제 써 있으면 되는 거죠. 메인에서 에러. 메인에서 에러. 이렇게 해줘야 되죠. 다시 한번 써보면, 아, 이거 좀 동기 잘못 맞췄다. 다시 해야겠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은 아까 거길로 간 거를 볼 수가 있죠. 예, 뭐 그런 식으로 일단 에러 처리는 다 이쪽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이제 캐치가 필요 없어졌죠. 그렇게 한번 줄여줬고 그다음에 요거를 한번 설치를 해볼 거예요. 에러를 이제 토스트를 띄우려고 하는데 원래는 뭐 스낵바라고 이용해서 해도 돼요. 스낵바를 이용하고 하려면 그 VDIR 로그처럼 뭐 핸들러도 필요하고 뭐 이것저것 좀 넣어줄 게 많거든요. 예, 얘가 결국 토스트인데 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누가 이제 정리를 해놓으셨죠, 이분이.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모듈화 시켜가지고 하는 건데 뭐 간단하게 얀을 설치했다면 얀에드에서 뷰티파이 토스트 스낵바라는 거 랩핑한 스낵바 요거를 그냥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플러그인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뭐, 어차피 뷰티파이 안에서 쓰니까 그냥 여기다 만들게요. 뷰티파이 안에다 이제 만들면은, 뭐뭐가 필요하냐면, 일단은 지금 뷰티파이 토스, 기본 값에 대한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건데, 기본 값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써놓고 이걸 바꿔가면서 하는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그대로 해주고 뷰 유즈해서 뷰티파이도 해주지만 뷰티파이 토스트도 이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달러 토스트로 쓸 수가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콜을 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한번 해보죠. 그래서 요 에러에다가 이제 그거를 표시해 주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근데 this가 아니라 뷰.prototype.env라는
예, 그러면 이거 디스랑 같은 거죠, 지금 현재. 뷰 점 프로토타입 점 토스트 해가지고 여기에 이 요거를 띄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퍼미션 디나인드라고 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V 스냅바랑 V 아이콘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기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뷰 크리에이트 할때 알라카르텐가 뭔가 그런 걸 했죠. 그게 뭐냐면 이 코드에 있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뷰 스냅바라든지 이런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알아서 이제 웹팩에서 등록을 해준다는 건데 V 스냅바 저희가 작업하면서 쓴적 없잖아요. V 아이콘 이건 왜 없지? 암튼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뷰 스냅바를 여기도 보면은 얘도 뷰 로더 뭐 이그잼플 넉스트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요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나오려면 버튼이랑 뭐 이런 거 지금 나중에 버튼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해주려면은 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뷰티파이.js에 가서 립에서 지금 뷰티파이만 불러왔는데 여기 콤마하고 얘네들 코드에 작성되어 있지 않은 애들 얘네들을 이제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요 밑에 요것도 해주셔야지 예, 그게 된답니다. 뷰티파이 그다음에 컴포넌트 뷰 유즈가 어디 갔지? 아 여기구나. 얘랑 똑같이 하면 돼요. 아 근데 요렇게네요. 컴포넌트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요세 개를 저 컴포넌트가 쓴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사전 등록을 요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좀 걸리지만 수정을 하면은 다시 껐다 켜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예, 잘 뜨죠. 이렇게. 근데 지금 뭐 기본값이 지금 아까 보면은 지금 요 MDI가 아니라 기본 그냥 인포라서 그래요. 이게 MDI 인포여야 되는 거죠. MDI 인포. MDI 인포가 없나? MDI 인포가 없나 보네. 뭐가 있지, 인포. 뭐 이걸로 할게요. 아, 참. 이 버그가 좀 있는데, 인포메이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도 없다고 할것 같은데. 원래 인포였는데. 예, 인포 아이콘이 뭐 이렇게 들어왔죠. 근데 이제 얘가 지원하는 것 중에 제가 이 컴포넌트를 왜 쓰냐면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쓸수 있어서 그래요. 뭐 커스텀하게 쓸 수도 있고 색깔도 입힐 수 있고. 근데 이제 뭐 에러라고 하니까는 얘를 토스트 점 에러로 해놓으면 아마 빨간색으로 뜰 거예요. 빨간색. 그쵸?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러 처리를, 그러니까 어느 페이지에서나 이제 하게 되면은, 푸터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푸터에서도, 캐치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얘가 우선순위죠.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지금 들어간 거죠. 근데 요 캐치가 없으면은, 캐치가 없이 이제 얘를 바꿔보면은, 예, 그 에러 핸들러 요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에러 핸들러를 설치하고 그뷰 토스트, 뷰티파이 토스트를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되는 게 몇 화죠 지금? 19네. 이렇게 항상 작업을 하고 나면은 커밋을 하고 푸시를 하고, 예,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